오늘은 박물관 투어입니다. 우리가 3개월에 세계에서 제일 큰 박물관으로 이전한답니다. Come to Egypt Museum. 모닝은 160원, 저녁은 220원이네요. 아, 뜨거. 뮤지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진짜 많네요. 무덤, 이제 우리 그거죠? 관. 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아저씨는, 우와, 색깔 봐. 우와, 다 만만 쓰여 있어요. 신기하네. 뚜껑을, 관을 다 들어갖고 왔네. 아무래도 모양이 있어요. 색깔이, 얘는 약간, 대리석인데 하얀색 대리석?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그냥 뭐, 그냥 전시관이고 창고 같은 느낌. 창고, 창고. 와, 이건 진짜. 아니, 다른 뭐, 무덤이나 갈 필요 없이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다른 데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고는 무덤이 이럴 것 같아요. 어, 보인다. 모양이 다 해서 여기도 잘 얻어서 저도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옆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글자가 있어요. 와, 남의 간을 이렇게 찍는 거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관들이 있는. 전시관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그 관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분명히 투어하는 여기 뭐라고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피를 뺏거나 아니면 누워있는 사람들이 물이 나오면 이렇게 빠지겠군. 두 번째는 도자기 코너와 도자기들. 이건 좀 신기하네. 큰 미라 박스만 이제 관이 이제 조그만 이렇게 손잡이 모양으로 된 거. 일단 손 모양 크기, 일단 손 크기. 거의 다 신기하다 못해. 어리둥절합니다, 진짜. 널브러나 써야겠다. 겁나 덥습니다. 와, 이거 엄청 신기하네. 이게 위 머리 모양이 왕관 모양이라는 거예요. 왕관. 근데 이게 이집트를 나눌 때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때 이 모양이 틀리라고 하는 정확한 모양인데,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 최근에 와서 두 개의 왕관 모양을 합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신전처럼 해놓고 안에 들어가면 독립적으로 요렇게 돼 있어요. 아니,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신전처럼. 나름 이집트도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 여기, 유명한 시리즈, 호루스. 이시로스인가? 아무튼, 늑대. 얘는 뭐, 람세스 2세나, 세트 1세 중에 하나겠죠. 근데 왕관 모양을 보니까 좀 오래된 신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전부터 호르스나 있는 것 같아요. 관도 이렇고. 디테일. 저기야.
지금 서기 뭐 700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몇천 년을 저기 잘생긴 미라이네. 투탕카멘. 어디 전시에 갔다가 온 유물들이 엄청 많이 봉지에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특별감 같습니다. 색깔이 어마무시한. 저 옆에는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있었던 거죠. 투탕카멘을 싸고 있던 방 같은 그런 건데 금이에요. 금박입니다. 금박. 오, 이거 안에 또 이거 안에 대박. 안에 소금이 있어. 와. 그리고 이 안에 또 얘가 있었어요. 얘가 또 있었어. 얘가 또 있었고 그 안에 투탕카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와, 이게 몇 겹이냐면 하나 둘 셋 네 겹이 쌓여 있었어. 여기 저기 또 있어요. 금박이 저기 또 있어. 저쪽 끝에 이런 금박이 쌓여 있어. 와, 너무 신기해. 이게 다 투탕카멘 거예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박물관에 오시면은 다른 걸 잘 먼저 보시지 마시고 2층으로 올라오세요. 2층 끝으로 올라오시면 2층 끝으로 올라오시면 여기 투탁하멘 한쪽 라인 다 투탁하멘을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나왔냐면 여기 있는 게 다 투탕카멘 투탕카멘이 나왔던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왔던 유적들 유물? 아 자꾸 유적이래 유물 와 투탕카멘 250포인 250파운드 여기 훨씬 더 감탄에 감탄을 지 못하는 투탕카멘 18살때 죽어가지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왕인데 그래서 도굴이 안 됐다고 했죠. 그래서 도굴이 안 돼서 이렇게 유적이 엄청나게 이거 다 있고 와 저기 사진에 있던 진짜 투탕카멘 그 황금 마스크 11kg짜리는 그 반은 없고 미라하고 거기는 딱 두 개만 있고 그림하고 벽화하고 그것만 거기 있고 나머지는 다 박물관에 갖고 온 것 같습니다. 투탕카멘 사진 유적 당시 발견했던 그들의 사진들인데 저기 이 투탕카멘 중앙에 있는 그 2층이 올라오자마자 투탕카멘 관을 덮고 있었던 금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지나오시면은 중앙에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왔던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걸 먼저 보시는데 그거만 보고 가도 엄청난 본전 다 뽑을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야 미라 겁나 많네. 이렇게 쌓여 있었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지프라이 같은 걸로 이렇게 쌓여있네요. 여기가 표본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겁나 많습니다. 쌓은 거 막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외김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조금 외김이에요. 이야, 여기에 보면 이 뚜껑을 이렇게 씌우는데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씌운 것 같은데 미라의 그 미라들의 밥이래요. 이거는 오리 모양도 있고 여기 저기에는 뭐 말 뒷다리 모양도 있고 닭 모양도 있고 소금도 있고 허브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엄청 중요한 이렇게 통 안에 넣어놨대요. 이렇게 미라 그런 몸쓰레들 뭐 먹으라고 신경이에요. 여기는 미라 어떻게 봉하는 건지 나와 있는 그런 관 같은데 여기는 미라가 진짜 있어요. 이렇게 가짜, 진짜 같아. 저 진짜 미라 같습니다. 머리카락하고 다 있어요. 까맣게. 이렇게 무덤이 있고. 그래서 머리, 심장, 내장 같은 걸 뽑아서 네 개 통에 나눠 놓은 다음에 저 통 안에 다시 넣어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기를 다, 아, 부패, 미라를 만든 부패가 되지 말라고 저 장기를 다 뺀 다음에 장기 통에 넣어서 저 다시 저 박스 안에 넣은 다음에 보관했나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봄이 와 세상에 진짜 봄이 없는 게 많은지 봄 이렇게 많은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밥 먹으러 약간 쇼핑몰 같은 데 왔는데 없어요 뭐가.